일런트 TM, 예. 사일런트는 쓰레기야, 하지만. 내가 뭐라 그랬더라? 사일런트는 오질락의 약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이언클래드는 안 하는 비탄 선택지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거든요. 쇼츠 영상에 턱걸이한테 죽은 영상이 있었던 것처럼 비작대기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비탄을 상당히 받을 만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기본 유물이 좋긴 하지만 일반 유물 가방이랑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4번 선택지도 할 만한 캐릭터가 사일런트고요. 그래서 지금 비탄이나 희귀 유물이나 보스 유물 희귀 카드 4개 다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보면 이렇게 엘리트를 잡을 수도, 뗄 수도 있는 이쪽 길로 가서 카드가 좋게 나왔다면 엘리트 하나, 엘리트 둘, 엘리트 셋 잡으면서 유물 3개를 먹도록 하고 가다가 안 좋으면 옆쪽으로 빠지거나 한 마리 잡고 옆으로 빠지던가 뭐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이쪽 길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물도 엘리트도 원하는 만큼 골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길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엘리트를 가기 전에 이렇게 일반 전투를 많이 해서 엘리트 대비를 충분히 하는 게 좋고요. 이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엘리트를 잡기 전에 불 하나를 보는 게 아무래도 더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둘다 겹칠 수 있는 요쪽 길도 괜찮아 보이네요. 여기 물음표가 두 개인 게 조금 걸리긴 한데 물음표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이쪽 길이 괜찮지 않나. 물음표를 많이 보게 되면 카드 획득 기회가 적어져서 이쪽 길로 가면은 물음표를 4개나 봐야 되니까 이건 좀 그런 것 같고 한 개나 두개 정도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일런트는 비탄이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플라잉 니킥 불의의 일격 셋다 초반 덱 빌딩할 때 넣을 만한 카드들이죠. 블랙 링크 같은 경우에는 얘를 8밖에 못 주기 때문에 후반에는 쓸모가 없지만 후반에는 이제 3에너지 덱에서 에너지 다 쓰지도 못하는데 다음 턴 4에너지가 돼서 더 많은 카드를 쓸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지만 저는 역시 배신이 제일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턴에 이제 7장을 뽑기 때문에 배신이 패를 잡아먹는 부담도 별로 없거니와 11 데미지라는 높은 데미지를 0코스트로 줄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우리의 일격은 약화 자원이 모자랄 때 넣으면 좋은데 보통 무력화를 강화해서 쓰면 약화를 두 턴이나 얻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픽되는 카드는 아니지만 약화가 도저히 없을 때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스트레츠의 공포 파멸. 스트레츠는 일단 쓰기 어려운 카드라서 잘 추천드리지 않는 카드고요. 기본 덱에 등반자의 골칫거리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공포가 좋을 것 같아요. 보스도 이제 6강령인데 6강령 같은 경우에는 사일런트가 6강령을 잡기 위해서는 독카드가 나오면 꼭 집어가는 게 좋고 독카드가 안뜰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공포를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가블린이나 귀족 그렘린과의 전투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고 파멸은 독이 있을 때두배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독이 없는 상태라서 우선순위를 낮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봐도 공포가 제일 좋은 선택지인 것 같네요. 방금 우선 그냥 최대 체력 오르는 편인데 뭐 잘 모르겠어요. 어쩌게 좋은 건지 모르겠고 그냥 별 생각 없음. 요거는 세 개 다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라서 뭘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일런트가 좀 그래. 카드가 다 괜찮은 경우가 많아. 그래서 보통 덱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육강령이기 때문에 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유독가스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엘리트 전투를 해야 되는데 공격 카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건무나 단건분사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역시 육강령이라는 어려운 전투에 필요한 유독가스가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파란 카드라서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아이 뭐야 이거 쓰레기. 업가 진짜 오지는 늘 애기 게임. 예비는 한 장 뽑고 한 장 버려서 때가 다섯 장에서 네 장이 되기 때문에 버리기 시너지가 없다면 가치가 없는 카드입니다. 버리기 카드를 버리기 시너지 카드를 나중에 넣는다고 생각해서 미리 넣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좋은 선택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리 걸기나 전광석화를 넣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엘리트 전투가 있는데 엘리트 전투에서는 이제 공격 카드의 가치가 높은 전투가 많아요. 라가블린 같은 경우에는 힌민첩을 계속해서 깎기 때문에 빨리 전투를 끝내야 되고 이족 그렘린의 스킬 카드를 사용하면 힘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격을 해야만 하고, 다리 걸기가 이제 보촉이랑 라가블린 전투에서 좋을 거고, 전광석화는 귀족 그렘린이랑 전투에서 좋겠죠. 귀족 그렘린 전투가 나왔을 때 지금 거의 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아예 다리 걸기를 짚고 엘리트를 포기하고 이쪽 길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왜냐면 여기서 귀족 그렘린이 나온다면 지금 거의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다리 걸기를 짚고 왼쪽 길로 가겠습니다. 유강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유독가스를 강화하고 공포도 틈이 되면 강화하고 싶네요. 돈이 156골드밖에 없기 때문에 상점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엘리트 못 잡게 된 거면은 지금은 운이 안 좋아요. 포션이 화염 포션, 방어도 포션 같이 엘리트 잡기 좋은 포션이 나왔어야 더 수월했을 텐데. 포션도 약한 포션이 나오는 바람에 귀족 그렘린을 잡기 너무 힘든 덱이 나와버렸죠.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눈앞에 있는 이런 매우 어려운 전투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카드를 쓸 건데요. 한성 플라스크라는 이 코스트 독카드가 더 유용한 경우가 많지만 독카드는 이렇게 연계가 되면 매턴 감소량은 1로 똑같기 때문에 독카드는 여러 장이 들어가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1차이지만
보셨나죠? 보스에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세 개도 전부 괜찮은 선택지 같아요. 도플갱어는 이제 내 수비 카드만 잡혔을 때 빠르게 덱을 돌려줄 수 있을 거고, 전부는 지금 덱의 공격 카드가 상당히 부실한데, 전부는 이제 일반 공격 카드 중에 제일 좋은 수준이라서. 업무는 어떤 사일런트라도 한두 장쯤 넣을만 하거든요. 1코 12 데미지나 되는데 이 정도 되는 카드가 없어요. 논의 최상급 카드. 되게 지금 공격 카드가 충분했다면 공중제비도 고려했을 것 같아요. 공중제비는 방어도는 낮지만 장을 뽑기 때문에 사일런트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 카드라서. 그런데 지금 덱의 공격 카드가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업무를 통해서 빨리 끝나는 전투, 아까 말했던 귀족 그렘린 같은 전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얍! 얼 미쳤다. 실력 봐라. 박제. 아! 아! 게임 삭제 플리즈. 오방서. 오방서. 지금 스킬 카드만 겁나 나왔기 때문에 프레츠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저주 두 개나 있네. 거지 같네. 압도는 강화 안 돼 있으면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고에서 강화하는 것도 선택지겠지만 그럴 바에야 저는 공포를 강화할 생각이고요. 전무성은 이제 드로 카드 같은 경우에는 후반으로 갈수록 가치가 있고, 후반에 넣어봤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뭐 3막 정도 가서 넣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프레츠 정도. 마침 지분 카드가 전부 스킬 카드이기 때문에 프레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포를 강화해서. 보통 강화할 때 에너지 떨어지는 유물, 에너지가 떨어지는 카드가 강화하기 괜찮아요. 그리고 강화 카드마다 효율이 다 크게 바뀌는 카드들이 있는데 그런 카드들을 강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되게 약화 카드가 두 장이죠. 무력화, 다리 걸기. 다리 꺾기는 좀 쓰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고려해볼 만한 것 같고, 단검 투척 같은 경우는 부패를 버릴 때 괜찮을 것 같아요. 보스전에서 화상 버릴 때도 좋은 것 같고, 내장의 채는 좋은 카드지만 지금 버리기 시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넣긴 좀 그렇네요. 넣을 거면 단검 투척이나 다리 꺾기 중에 하나를 넣을 것 같습니다. 단검 투척으로 부패 버리는 거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엘리스 잡고 유물 먹도록 하겠습니다.
유독가스가 이번 전투에 좋은데 너무 늦게 나왔네. 대단원 대련의 축복. 엥 대단원 뭐야. 정술 놓고 대단원 쓰고 싶다. 공포는 공격 피해가 절반 50% 증가하죠. 반역 살인마랑 함께하면 3배. 안 넣을 이유가 없다. 에너지 깎이는 카드를 우선 강화하겠습니다. 이건 잡았지. 아, 수비 카드 좀 똑바로 나와라, 임마. 아, 뭐해. 뭐해. 내 체력 다 어디 갔냐고. 어제 같은 게. 아, 말하기 힘들다. 폭주의자, 폭주맹독, 폭주건무, 폭주환영살인마, 폭주생존자, 폭주다리걸기. 폭주가 제일 무난한 픽인 것 같고요. 연계되는 카드가 상당히 많아서. 유료영상은 이제 사일런트 최상급 카드이기 때문에 언제나 탐나는 카드지만 강화가 꼭 필요한 카드이기도 하고 해요. 고민이 많이 되네요. 유령영상도 지금 덱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작업도구는 부패버리는 거랑 나중에 버리기 카드를 더 넣을 땐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 내 덱에 더 필요한 건 폭주나 유령영상이기 때문에 작업도구는 조금 우순위로 밀어두겠습니다. 수가 일단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덱 파워를 확실히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물도 뭐 있다고로 나오고 뭐 되는 게 없네. 망했어. 너희들 사일런트는 망했어. 부패 들어온 게 너무 안 좋아. 망했어. 룬반구는 벽대기에서 쓰는 건데 벽대기 아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고 결국 남은 건 노예상인의 목걸이거나 성스러운 나무껍질인데 그나마 성스러운 나무껍질로 엘리트 잡으면서 유물 노려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점에서 포션 사고 엘리트 잡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상점 있고 여기도 상점 있으니까 상점 엘리트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 진짜 어제 왔다. 말이 되냐 이게.
내 체력 어디 가냐고. 데뷔 플러스면 고민할 것도 없어. 플러스가 없으면 고민 좀 해야 되는데. 플러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큰 것 같은데. 아, 뭐야 이게. 적당해. 압도는 아까 말했고, 펄치는 드로우가 상당히 많은 덱에서 강화돼 있으면 괜찮은 카드죠. 강화가 안 돼 있었으면 거들떠도 안 봤을 텐데 강화가 돼 있어가지고 펄치를 지금 집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펄치를 짓고 드로우 카드를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 플라스크는 좋은 카드지만 지금 3코 덱이라서 너무 쓰기 힘들 것 같아요. 이기지. 아, 옆에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게 이런 걸까? 개똥 쓰레기. 수가 이렇게 없냐? TMI는 원테이크란다. 사일런트에게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다. 덱을 다 지우는 선택지가 있지. 어둠의 사일런트. 무장 제거가 떴으면 한 번쯤 오전에 볼만한. 아! 다 지우는 덱을 내보도록 하자. 오느나 이렇게 물음표만 동네 밟으면서 다들 지우는 덱빌딩을 할 수 있다. 고래밥으로 두 장 제거나 두 장 변화가 떴다면 한 번쯤 시도할 수 있다. 다만 승률은 보장 못합니다. 악! 이질다 임마.
예비를 통해서 내장의 제 에너지를 낮춰줄 수 있겠죠. 억가 오진이 진짜 왜 이러는데. 쓰레기 게임. 아니, 그레민 돌았냐고. 그레민 개꿀받네. 업무. 업무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치비 사일런트 핵심 카드죠. 여러 적과의 전투에서 체력도 아낄 수 있고 심장 연타도 막을 수 있고 달팽이 공격력도 낮출 수 있고 까까 공격력도 낮출 수 있고 인공물도 깔 수 있고 BGB는 그저 빛이야. 공격 카드 모자랄 것 같으면은 복지력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복지나 귀지삐 중에 고민이 되네요. 보스가 슬라임이면은 사일런트 사트로 넘어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든다. 슬라임이 사일런트한테 큰 벽이기 때문에 주로 슬라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카드를 위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임은 사일런트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적이라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못 이길 수도 있죠. 정밀 거무. 아까 탄성 플라스크 떴는데 탄성 플라스크가 아주 훌륭한 카드지만 슬라임은 분열하면서 독을 풀기 때문에 차라리 정밀을 집었습니다. 그레민 또 나서 또 부패 넣는 거 아니야? 미친 그레민. 아니 어떻게 그레민이 두 번 쳐놔서 두 번 다 부패 넣냐. 쓰레기 게임이다 진짜. 슬라임은 분열을 하기 때문에 똥 공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개좋다. 이게 뭐야. 슬라임한테 좋은 귀집이 보기 너무 좋네요. 사일런트 한테 축복 그 자체인 눈물입니다. 피힐 예사기 유물인데 이거. 붕대는 워낙에 좋은 유물이라 붕대가 나왔으면
버리기 카드 밸류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버리기 위주로 덱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폭주 거부할 수 있게 폭주할게요. 단상은 지금 공대가 수비 챙겨줄 것 같으면은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닐 것 같아요. 왜? 뭐야 이거? 땡이.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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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삐나 먹어라 씨. 미치삐가 이렇게 좋습니다. 미치삐는 신이야. 네, 다 죽임. 아이고, 교활한 포션에다가 정밀까지 있으니 엘리트 뚝딱이겠네요. 폭주 있는데 지금 총매 잡아놓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지만 저는 일단 보스인 슬라임한테 집중하겠습니다. 너반 짓 하지 말고. 고기가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엘리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서 고기가 예비가 지금 원래는 필요없는 카드인데 이긴 붕대 시너지 받아서 괜찮은 카드가 됐죠.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왼쪽을 아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총공격이랑 쓰는 게 좋으니까. 옵션을 슬라임한테 쓸 수 있게 남겨놓겠습니다. 빡! 개꿀. 고기도 먹고 완전 고기빨이네 이거. 네, 게임 유물빨 게임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잡는 거고 당신이 졌다면 유물이 쓰레기가 아니었는지 생각해봅시다. 등반 실패의 원인은 물에 있다. 공중제비 망토하다는 건 신경독이 나왔네요. 고기라서 지금 수비에 그렇게 열을 올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약화가 없는 상황에서 폭주 신경독을 볼 수 있는 신경독도 매력적인 픽인 것 같고 단도 피해를 올려줄 수 있는 정밀이 있는 상황에서 망토하다는 건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공중제비는 좋은 카드긴 하지만 지금 고기 덩어리가 있어서 수비 부담이 좀 덜한 상황에서 공중제비는 조금 아쉬운 것 같고 망토화단검이나 신경독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화를 걸 만한 카드가 없고 폭주랑 연계하기 좋은 인강복을 쓰겠습니다.
붕대가 있기 때문에 예비 강화를 할게요. 붕대가 없었으면 예비를 아예 안 썼을 거고, 붕대가 없었으면 신경도 강화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단독을 했나? 슬라임 홀쭉해진 거 보소. 정말 가소롭다. 아, 왜 정밀 안 나와? 빡친다. 이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섞고 갓겜하러 가세요. 일단 똥겜을 함. 저는 보통 산성 슬라임 먼저 잡는 편이에요. 아, 근데 솔직히 억까 괘씸함 진짜 어이가 없다. 대펜촉. 이번 트라이는 고기랑 붕대가 워낙 잘 떠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 대단원 정말 좋은데 쓸 방법이 없네. 서분이 평소에는 되게 안 좋은 카드인데 지금 무대 있어가지고 서분 좋을 것 같거든요. 서분을 좀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슬라임 때문에 공격 카드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사일런트 공격 카드는 쓰레기입니다. 적을수록 좋습니다. 사일런트의 독은 매우 강력한 공격 수단이기 때문에 정밀이 있어서 건무는 그나마 낫지만 독지르기, 탈질, 총공격 은다 쓰레기라고 봐도 무방하고 파격이랑 수비가 한 장도 안 지워졌다는 것도 지금 되게 안 좋네요. 뭐야 이거? 쓰레기를 쓰레기라 하지 못하고. 어차피 병속에 오정 났으니까 호주하겠습니다. 룬반굿은 지금 귀지피 쓰기 굉장히 안 좋아지는 유물이기 때문에 드네코는 지금 0코스트 카드가 너무 많아서 별로일 것 같고요. 사실 스네코 쓸만은 하지. 그래도 지금 붕대 있으면 계산된 도박이 상당히 좋거든요. 계산된 도박은 0코스트 카드이기 때문에 스네코랑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스네코를 먹지 않겠습니다. 다수 이렇게 많으면 판도라의 상자 나왔으면 괜찮은데 돈이 500원이나 있어서 빨리 상점부터 가겠습니다. 여기 상점 가고 여기 상점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상점 가고 여기 상점 마음에 들면은 블리트 잡고 블리트 못 잡으면 망. 금강저 덕분에 잡았네요. 금강저. 아야. 붕대가 나오면 붕대 위주로 가야 돼요. 고개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붕대 없었어도 여기서는 고개를 집었을 것 같아요. 사일런트 공격 카드는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뭐야, 나 소주야, 꺼져.
아니 내 체력 쓰레기 게임. 공격 카드는 이제 더 안 집을 거고요. 알놀림이 괜찮아 보이네요. 근데 발놀림을 써야 되는지 의구심이 드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도 괜찮아 보여. 아이스크림 있으면 이제 집중 같은 카드 쓸 수 있는데. 집중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집중 나오면 붕대로 방어도 돕고 아이스크림으로 에너지도 유지할 수 있고. 아이스크림을 쓰고 쓰레기 하나 버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발놀림을 아마 붕대 없었으면은 발놀림 샀을 거예요. 근데 붕대가 있으면 굳이 발놀림이 필요 없지 않을까 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좋아. 망겜. 넣었어. 공중제비가 좋아 보이고 건무가 좋아 보이네요. 건무 강화돼 있었으면 고민도 안 했을 텐데. 앞에 엘리트 전투 해야 되고 엘리트 전투할 때 공격력이 모자랄 거기 때문에 건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쓸 걸 그랬나? 오션 획득 불가. 전문성! 사일런트가 후반이 되면 점점 드로우를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마침 아이스크림으로 에너지도 관리할 수 있겠네요. 비단 사일런트 뿐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도 드로우 증가와 에너지 증가 카드는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해지죠. 그래서 아마 포션 쓸 것 같아요. 붕대 너무 좋다. 복만겜. 미쳤다. 유물빨겜. 지면 유물 탓이고 이기면 유물 덕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직도 실력으로 첨탑을 등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전략이 있었으면 마무리도 썼을 것 같은데. 되게 애매하네요. 괜찮은 전략이 한번 나오면 쓸 건데 마무리를 들고 가는 게 좋으려나? 모르겠다 솔직히. 저거는 어차피 나중에 무슨 카드 뿌냐가 중요한 건데 미래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오질랑의 쇠는 IQ CP 왜 안 남아. 아니 체력 이렇게 많이 깎일 전투가 아니었는데. 중시렁 중시렁. 잉크병 컨트롤. 반역살인마 공중대비 망토하단검. 지금 건무랑 정밀을 통한 덱이기 때문에 반역살인마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제비도 괜찮은 픽인데 아쉽네요. 지금은 근데 고개가 더 낫긴 함. 소주비행기 장난치나. 우리 처음 탑이 유머 감각이 뛰어나네요. 아하 아하 참 재밌다. 즐겁다. 복이 없었으면 진작에 죽었을 사일런트. 버리기가 예비랑 고개 처분 있는 상황에서 전략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있고. 고개가 빨리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강화를 웬만하면 해주는 게 됩니다. 으아 올 민첩일. 타격컷. 괜찮은 전략이 나오면 정말 좋을텐데. 괜찮은 전략이 안 나오네요. 괜찮은 전략이 있어야 전략가가 잘 안 놀텐데. 계속 포션 뺄 각오하겠습니다. 먹지 말까? 아, 딜 세다. 와우. 탈출구는 일단 오네가 없는 카드라서 달팽이랑 김장전 제외하고 거의 항상 좋은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강화도 돼 있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가. 복시르기는 이제 와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뻗아도 안 봐도 됩니다. 그럼 이제 귀찌삐랑 탈출구 중에 선택하면 되는데. 전 아무래도 잉크병도 있고 매크로돌도 있고 탈출구가 훨씬 나아 보이기 때문에 탈출구를 선택하겠습니다.
네코 네코 스네코. 모르겠네. 내가 억까 제일 심해. 공격카드는 이제 왔어. 고려 대상이 아니고 알놀림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된 도박으로 수비하려고 그랬는데 예산된 도박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결국에 발놀림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전략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끄레기 컷. 아. 행복이 넘치는 첨탑. 마무리! 아 마무리 어디갔어? 마무리 나오면 킬강인데. 포션 빠지겠다. 알려줘. 쓰레기 게임 딴 게임 해. 그로 개발리네 진짜. 아 이걸 포션을 아니 쓰레기 게임이야. 붕대 있어서 유령 먹기 싫은데 벌이 기준에 안 나오네. 붕대 시너지를 못 보네. 단상이나 아드레날린. 업무도 있고 탈출구도 있으니까 잔상 쓰겠습니다. 방화 외환? 와 소주 성냥컵 진짜 아주 그냥 어? 어 임마 어? 펌탑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얘도 나왔을 때 강화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 강화 된 거 주겠지. 펌탑이 알아서 어련히 잘하시겠지.
쓰레기 게임. 업무 떴다. 예비도 떴다. 예비 짓고 싶은데 강화 안 돼 있고 업무는 강화돼 있으니까 업무 짓겠습니다. 룰룰룰룰 룰 룰루루룰 룰 어접. 왼전. 왼전은 룬 피라미드 먹은 거 아니면 그냥 집으면 됩니다. 그냥 집으면 돼. 왼전 있는 사일과 왼전 없는 사일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 미쳤나 진짜. 드롭게 쓰레기가 돼. 아니 게임이 왜 이러냐. 이게 게임이냐. 야 세머항 개 좋은 유물이긴 한데 지금 파워가 4개밖에 없는데 아무튼 세머항 정말 좋은 유물입니다. 공중제비밖에 없죠. 네, 이제 와서 공격하될 필요가 없고. 그런데 강화를 못한다는 단점. 크나 큰 단점. 액망치 괜히 먹었나? 강화하고 싶다. 아 강화하고 싶다. 어! 안돼! 걔도 강화 못해! 오마이 걔도 공공격 큰거 온다. 뿜! 복시원 왜 안 나와? 응, 때려봐. 지우면 그만이야. 아니? 똥 쓰레기 게임.
개가 더 나와야 되는데. 봐, 괜전 강화된 거 한 개만 쓰면 되는데 강화를 못하기 때문에 강화 안 된 거 두 장 쓰겠습니다. 대망도 있고 아까가 정말 좋아하겠다. 우리 아까에게 주는 아주 작은 선물. 호기심 천국. 비가 차오른다. 가자. 비가 차오른다. 가자. 폭주다.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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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울리 무겁다. 내게 스킬이 이렇게 많은데. 정밀 업무 잡잡잡 업무 잡잡잡잡 업무 잡잡잡잡 마무리 차차차차차차차차. 위장 크림이다. 궤도 강화 떴냐? 떴냐고? 안 떴다. 근데 어차피 덱 37장 이렇게 되면은 강화가 큰 의미가 없어. 이분만 좋지. 널 죽이겠다. 영영 대반대. 압도 강화돼 있으면 쓰겠는데 강화 왜 안 해주냐. 나 강화 못한다고. 강화해달라고. 암턱 마속 방지 턱. 아이고 무섭으라. 아이고 무섭으라. 뭐야? 왜 전부성만 나와? 어쩌라는 거야? 이성주 아이스크림 불쾌 상당히 강력한 조합이죠. 아이고 이런 게 있는지 올랐네. 아이고 망월형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약 들고 가자.
돈 아낄 필요 없을 듯. 진성 나올 수 있나? 근데 진성 나와봤자 살 돈 없다. 아, 신성 살 돈 남겨놓을까? 고민되네. 알약 때려칠까? 아니야, 알약이 있어야 돼. 심장 막아야 돼. 관찰팁. 아무 일도 없었다. 모두가 힘을 올려주기 때문에 먼저 죽이는 게 좋습니다. 힘이 나요, 힘이 난다요. 아, 내 체력 어디가? 잘 가라, 네카. 과연 까마귀. 면 되는 것인데. 아, 소스. 아니, 귀집이 썼는데 딜 왜 이렇게 센? 까마귀 왜 이렇게 화나? 왜 이렇게 화났음? 태양인인가?
0 곱하기 4. 허접. 공격도 못하는 허접. 2패 가면 0, 공격력 0까지 올라옵니다. 전문성 2개에 같이 잡히는 거 왜 이렇게 꼴같이. 아 임마 심장 어깨 잡지. 올 유 몰루 몰루 몰라 죽지 뭐. 죽고 TMI 끝내. 아 사일런트 TMI 사망으로 완결. 일단 멋집니다. 진짜 빨리 뜬 건 좋은데. 응, 때려봐. 고기 먹으면 그만 이 맞나? 잠깐만. 사일런트 모험 끝. 아 괜전 진짜 그지간네 진짜. 아 괜전이 그지 같은 게 아니라 반살 진짜 그지간네. 응 TMI 안 할 거야. 억가 계시면
약 물고 억가 하는데 죽어줘야지. 엘리 전략가. 아니 분캘 들고 뒤집는 게 말이 돼? 이런 미친. 이럴 거면 날려고 왜 샀어? 개 같은 게임. 너무 빡침. 왜 알약을 사왔는데 먹지를 못하니? 사일런트야, 약 먹자. 뭐야 이건? 아이 언짢음. 장인 줄. 야마. 사일런트의 모험. 끝. 사일하지 마 그냥.
이게 약화가 안 걸리네. 인공물을 못 빼가지고. 에 미친 겜. 뭐야 이건? 정신 나갈 것 같다. 정신 나갈 것 같다. BMI가 이렇게 몸에 해롭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